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인류가 무병장수하겠다고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생로병사에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많은 생각들을 해왔죠. 그런데 현대 문명이 개발되고 발전될수록 우리 주변에는 참 알 수 없는 병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코로나 아닙니까? 1년이 넘도록 우리가 코로나와 싸우느라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제 요즘에는 백신 접종에 큰 희망을 갖고 또 확진자 수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즈음에 우리가 모든 병은 면역력이 있어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면역력을 과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계의 세계적 권위자이신 이시영 박사님을 오늘 각별히 모셨습니다. 이 이시영 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 비결은 무엇인가를 듣는 시간으로 만남의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시영 박사님께서도 겪으셨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렇게 갑자기 우리 인류 문명에 파괴적으로 등장했다고는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의학계에서도 예고하고 있지만은 이 바이러스라는 자체가 그런 여러 가지의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는 데서 오는 원인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문적으로 이제 면역력의 여러 가지 비결, 면역력을 키우는 데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가 이런 거를 계속 연구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면역력을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저서도 내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면역력을 이기면은 면역력을 키우면은 암도 없앨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시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주시죠. 예. 이제 우리가 면역력은 뭐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자연 면역력. 그래서 우리가 엄마한테서 태어나면서 타고나는 면역력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가령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대표적이죠. 예, 그런 것은 우리가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 당장 안 만들어지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한 겁니다. 네네. 그래도 최근에 이제 좀 면역력이 만들어져서 이제 백신 주사를 맞으니까 다행인데 그렇게 요거를 우리가 획득 면역력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면역력도 있고 여기까지 부족할 때는 새로운 면역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항원에 딱 맞는 항체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아주 참 학자들에게 어려운 숙제인데 이번에는 상당히 시간이 한 거의 1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만큼 참 이 항체에 대해서 이 항원에 대해서 똑같은 항체를 만들어야지 이 A라는 항원에 B라는 항체를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항체를 만들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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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동안에 정신건강의학을 계속 연구 발표하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시영 박사님이 80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면 90이 되시고 그런데 지금 볼 때는 얼굴 모습을 봐도 뭐 70대 중반 정도로 뿐이 안 보여요. 그런 그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었던 비법이 뭡니까?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아서 아주 기분이 좋은데 정대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더구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뭐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한 40대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죠.
그때 내가 이제 디스크를 심하게 알아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야 이놈아, 네가 의사라 한 놈이 네 몸 관리 하나 잘못해가지고 수술도 받고 약도 먹고 좀 편하게 지내보겠다. 그건 안 된다. 네가 수술 받으면 안 된다. 아, 그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그냥 와서 엉엉엉 기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때부터 이제 자연의학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게 현대의학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는. 그러면 이제 이 현대의학을 정말 보완할 수 있는 의학이 뭐겠느냐. 그게 이제 자연의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 면역도 코로나도 자연 면역이 있고 또 획득 면역이 있듯이 이게 자연, 우리 인간에게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연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이 자연 치료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갖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이. 뭐 면역도 그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자연 치유력을 우리가 튼튼히만 하면은 이 참 복잡한 그런 그 수술을 받거나 혹은 또 그 부작용이 많은 약을 먹거나 그러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었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공부하러 스위스에 그 벤나 병원이라고 그거는 이제 마치 기독교 신자들이 성지 순례하듯이 이제 자연의학을 하는 의사들은 일단 거기를 한번 갑니다. 저도 거기서 한 6주간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참 많은 걸 제가 아주 깨우쳤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두 가지가 그때 시작을 했는데 하나는 이 주스를 거기에 가니까요. 이 벤나 병원에 가니까 이 당근 주스를 줘요. 삼시 세끼를 한 잔씩. 아. 환자들에게, 모든 환자들에게.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당근은 우리 땅에서 나는 모든 양분을 다 갖고 있는 채소가 당근이라 그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참 땅은 이게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모든 것이 저 마른 씨앗을 맞아요. 하나 뿌려놔도 거기서 예, 예. 거목이 되듯이. 그러니까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 땅에 있으니까 이 땅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먹으면은 아, 사람이 아주 참 이 면역력이 튼튼해질 것이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생각이었었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간 매일 안 빠지고 먹는 것이 그 당근 주스입니다. 아,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꼭 그 아픈 환자들에게도 시키는 게 이 뭐 거기는 워낙 추운데 그때 뭐 제가 겨울이기도 하지만 추우니까 밖에는 못 나가고 방 안에서 하는 운동이 있어요. 방 안에서 뭐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또 방 안에서 이 달리기도 하고 또 방 안에서 또 이렇게 이제 이 체중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 이 푸시업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스쿼팅도 하고 이게 방 안에서 그 사람들 한 30분쯤 되게 운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기서 요즘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매일 아침 한 40분쯤 운동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가벼운 명상을 합니다. 명상도 뭐 깊이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저 한 뭐 10분 정도 명상을 하고 그러고 이제 끝납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내가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40년을 계속해 왔습니다. 아마 그게 어쩌면은 저는 그래서 지금 40년, 지난 40년 감기 몸살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감기 몸살.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겁이 납니다. 저는 좀 아파야 되거든요. 사람이 이제 아프기도 바로 해야지 무병장수 면역이 생기는 겁니다. 면역이요. 예. 예. 근데 제가 전혀 감기 몸살이라고 한번 해본 적이 없으니 지난 40년 동안. 그전에 제가 자주 아팠습니다. 예. 근데 이걸 하고부터는 어떤 안 아픈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아마 그게 아마 제 건강에 글쎄 비결이라면 그게 비결이 아닌가. 왜 제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따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요. 뭐 그게 좀 다릅니다. 예. 그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납니다만은 1970년대 제가 정동 MBC에 있을 때 그렇죠. 예, 모처럼 이시영 박사님을 모시고
예, 그때가 그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삼성병원의 원장으로 계실 때 예.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건강 요법 비법에 대해서 그 대담을 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예. 그 후에 엄청난 세월이 흘렀는데도 예. 그 모습이 그대로 아,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예. 예, 부럽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 이 지구의 환경이 너무나 많이 변화가 되고 그렇죠. 어, 지구 환경 변화가 바람직한 변화가 아니라 예. 파괴되는 변화로 인해서 예. 예, 우리가 예기치 못한 아직 발견도 못한 바이러스 균에 결국은 싸워야 하는 그런 현 시점에 바로 근래 우리가 1년이 넘도록 고통을 받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막 이런 문제가 바로 대두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시영 박사님께서 아주 좋은 저서를 하나 내놓으셨는데 이 면역 혁명이라는 것은 대개 어떤 것을 면역 혁명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예. 그러니까 좀 혁명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뭐 그런 뜻으로 제가 책장을 그렇게 썼고요. 또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서 제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쓴 것은 이게 이제 면역이라는 것은 요즘 그 정부에서도 보면은 방역에 대한 이야기는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마스크 걸게라, 거리를 예, 두어라. 예. 이게 이제 방역인데 사실은 제가 그 면역 전공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방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면역입니다. 내가 정말 방역을 좀 소홀해도 내가 면역 같은 드라면은 뭐 괜찮습니다. 우리가 같이 자도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걸려도 감기 뭐 또 증상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뭐 심지어는 정말 이성을 떠나야 되는 사람까지 그게 어디서 오느냐?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방역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고 사실은 면역력의 차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 면역에 관한하는 우리가 좀 혁명적인 생각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이 참 정부 당국에서 왜 그렇게 방역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지금도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면역은 이게 정말 생활 전반에 걸친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느 한 가지를 잘한다고 면역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느 한 가지 뭐 먹는다고 면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참 생활 전반이 면역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부탁하기가 아마 정부에서 미안해서 이제 방역에 대한 그건 뭐 간단하니까 또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래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뭐 집에서 이거 먹으라 하는 거 누가 뭐 감독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마스크라든가 거리 이거는 보이니까. 네. 그래서 정부가 우선 급하게 이 방역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 정리가 되고,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요번에 이 변종만 더 득세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그럭저럭 이렇게 좀 이 진전이 되어 가는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정말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너무 이제 포괄적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배우고 싶어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을 해야 할까? 그걸 좀. 그게 뭐 정말 오늘 우리 대담의 아마 키 같으신데. 예. 그렇습니다. 이 면역력은 우리가 이 장에서 70%. 이 뇌에서 30%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 말은 장과 뇌를 잘 간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장은요, 특히 저는 이제 겁이 나는 게 여름 되면은 우리가 막 굉장히 그 식중독도 잘 걸리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장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정장이라 그러죠. 장을 깨끗이 잘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음식도 정말 잘 골라 먹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뇌도 우리가 참 이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참 아주 조심해서 그게 잘 이겨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장관뇌를 잘 갖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참 이 뭐 많은 것 중에서 특히 이제 이 체온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1도가 떨어지면 체온이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령 연애 감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연애하러 밖에 나가면 뭐 추운 줄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네, 추운데. 맞아요. 그러니까 뭐 체온이 이제 뚝 떨어지죠. 그래서 연애하고 오면은 감기 걸리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이 참물 저는 그래서 뭐 이 인도 사람들은 생활 환경이 굉장히 참 그 열악합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그나마도 건강을 유지하는 게 저는 제가 보기에 그분들이 꼭 따뜻한 차를 마시더라고요. 아. 안 그런 사람들 좀 대체로 그렇죠. 따뜻한 차를 마시는데 예, 예. 우리도 정말 1도가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냉장고에 물은 6도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마시면 우리 위장은 37도예요. 그러니까 이 37도 위장에 6도씨의 물이 들어오면 위장이 어떻게 하세요?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는 뭐 깜짝 놀라는 그렇지. 겁니다. 그 놀라는 게 위경련입니다. 또 그리고 막 토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가 아프다. 뭐 설사한다. 그러니까 이게 찬 거를 마시면은 그렇게 해로운데 그게 제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제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몸을 따뜻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게 하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음식을 먹는데 소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많이 먹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식을 하고 그 다음에 다동을 해라. 좀 많이 움직여라. 그러니까 이게 이 음식을 먹고는 반드시 한 20분은 가볍게 걸어야 됩니다. 이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이 된 게 그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된 거는 저 지중해 식단이 이 세계 문화 유산입니다. 그게 왜 되었느냐 하면은 물론 이제 지중해 사람들이니까 이 해물을 많이 먹습니다. 해조물도 많이 먹고.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런 식단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은 참 지중해 사람들이 낙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중해 사람들 식사하는 거 보면 정말 부러워요.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뭐 즐거운지 막 항상 웃고 걸걸 웃고 그렇게 즐거운 식탁 분위기 그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 사람들이 이 지정 문화문화재로 된 게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그 식사를 한 사람들끼리 한 20분 산책을 합니다. 그게 뭐 시내든 뭐 어디든 그걸 그 사람들 파세기아타라 그럽니다. 이렇게 걷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야지 정말 우리가 이 염증이 정말 우리가 방역하는데 또 참 중요하지만 이 정말 이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가볍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면역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야지 뇌도 30%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은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소화가 안 되면 기분이 나쁩니다. 네. 그렇게 뇌와 장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장뇌 상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어느 쪽이든지 정말 참 그렇게 아주 잘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스트레스 관리 이거는 뭐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우리 건강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 관리를 못하면 뇌가 당장 골치가 아프니까 이게 면역이 길러지지가 않죠. 이제 이런 것들이 대충 이제 면역력을 키운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전반이 면역력을 키우는데 정말 잘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요즘 보면 뭐가 좋다. 아, 이게 뭐 먹으면 좋다 그러는데 그거는 꼭 속을 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먹는다고 면역력이 좋아지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좋다 그래도 그럼 그걸 먹되 이제 몇 가지를 조합을 해서 먹어라. 이게 이제 면역력을 먹는 기본입니다. 몇 가지를 소화해서. 그리고 그 조합도 한 번씩 바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러면 면역력이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라마다도 다르고, 그러나 이제 이 글루타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글루타민. 이거는 이제 어디에 많으냐 하면은, 그 등푸른 생선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어 제일 많은데 참치, 예, 뭐 고등어에도 물론 있고, 참치가 제일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나 이제 생회, 예. 생, 그 다음에 생육,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생육을, 고기, 소고기를, 생걸로 그냥 먹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예. 그 다음에 생계란. 뭐 육회.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맥을 발효시키는 대맥발아. 이제 요런 것도, 여기에 이제 그런 게 글루타민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단 이제 요것들은 여기에 열을 가하면은 그 변성이 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회로 먹는 게 제일 좋다. 그 다음에 꼭 회 먹기가 힘들면은 아주 가벼운 열로 살짝 김치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섞어서 그래서 자기 입에 맞게 그렇게 먹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 식사도 제법 인기가 있습니다. 예. 그게 왜 인기가 있냐 그 중에 하나는 일본 사람들은 이 회를 잘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시미 그래가지고. 예, 예. 그래서 요즘은요, 이 세계의 이 멋쟁이들이 그 회를 많이 먹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오키나와는 세계 5대 건강장수촌의 하나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오키나와 사람들이 해조물을 많이 먹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좀 오키나와 사람들이 그런, 그래서 최근에는 이 세계적으로 회를 먹는 게 그 아주 멋쟁이들 사이에는 네. 하나의 유행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면역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예, 면역을 키우는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가 네. 예, 방법에 대해서 잠시 들어봤는데 결국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아, 근데 나는 빠졌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예. 예. 자연 속에서 얼마간 생활을 해라. 하는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자연 속에는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거 이제 암 환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 속에 그냥 있어도 이게 정말 NK세포가 그 암 세포를 잡아먹는 세포 아닙니까? 그 NK세포가 증가한다. 하는 그런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예. 아니 뭐 빠진 것보다도 이제 예. 다음 시간에 또 그렇습니다. 말씀. 자연 속에서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내도 그것이 굉장히 좋은 치유적인 또 면역에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많은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박사께서는 그동안에 홍천이라든가 아주 그 깊은 산중에다가 필링 센터 비슷하게 휴게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자연과 접하는 생활의 방식 뭐 이런 것도 상당 기간 실시했던 체험이 있으시죠? 아마 그것도 좀 영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한 지가 그럭저럭 한 20년 그렇죠? 그 터를 잡고 네. 이 만날기까지가 한 20년 거의 됐는데 그래도 그 산에 이제 자주 가니까 아마 그것도 저한테는 상당히 긴, 좋은 면역 효과를 준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이 사람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병 치레를 안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 번이라도 어떤 병을 뭐 감기 몸살이라도 심하게 겪고 나면은 예. 모습이 달라지고 체중이 달라지고 모든 신체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자주 있을 때에 팍 늙어버리는 그래서 모습이 좀 초라해지는 그렇습니다. 뭐 그러는데 예. 당연히 다행히도 불안하죠. 저는 그런 병 치레를 별로 안 했어요. 예. 안 하다 보니까 아직도 모습이 옛 모습이 조금은 남아 있는데 예. 이시영 박사께서 똑같은 그런 그 삶의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우리 정쌤 보니까 MBC에서 한참 날릴 때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의 체험이라든가 요새 우리가 생활 속에 매체에서 많이 건강 비법이라든가 건강해야 하는 과정의 여러 가지 음식 문제를 소개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만은 이 예를 들어 아까 예방 뭐 의학이라든가 방역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각 개인의 문제겠지만은 각 개인이 특별히 면역력을 키워라. 면역력을 키우면은 모든 병에서 탈출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쭉 책에 써 놓으셨는데. 예, 근데 제가 의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쌤이 좀 열심히 앞으로 이 자리에서 또 누구를 만나든 예. 어떤 연사를 만나든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니까 뭐 의뢰건 의사니까 그런 소리 하겠지. 예, 예. 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연과 어느 정도 친근감을 갖고 자연을 이용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이 숙제거든요. 그런데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 때문에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게 그리 긴 시간이 못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새 뭐 다큐 프로 같은 거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에 그 소개를 많이 합니다만은 산속 깊숙이 들어가서 농사 짓고 내가 먹을 만치 수확을 하고 예. 그러면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예. 뭐 암 투병도 다 나았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서 도시에서 떠났던 분들이 새 생명을 갖게 되는 막 예. 그런 기쁨의 소망스러운 얘기들을 프로그램에서 봤어요. 예. 근데 그게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예.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시는 많은 노년층께서는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면은 아마 새삼스럽게 뭔가 예. 좀 같은 공감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예. 그런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특히 이시영 박사께서 예. 정신건강 비법에 또 다른 하나의 명상이라는 이런 주제가 또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밥만 먹고 밥 세 끼에 건강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의 원천적인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명상을 해야 한다. 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정말 우리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명상을 필요로 하는 민족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큼 급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예. 굉장히 그 정서적으로 우리가 급하고 이게 정말 이 정서 조절이 잘 안 되고 이제 그럴 때일수록 참 명상을 해야지 이게 참 우리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앉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하면은 이제 호흡이 참 중요합니다. 명상을 다 해보셨겠지만 이제 호흡을 길게 내쉬면은 그 흡기보다도 호흡기가 중요합니다. 그때는 대개 입으로 아주 가늘게 부드럽게 내쉬면은 그때는 이제 부교감 신경이 이거는 이제 부교감 신경은 주로 휴식을 하거나 잠을 잘 때 이게 활동하는 신경이니까 그렇게 후 내쉬면 우리 한숨도 그렇잖아요. 후 그러면 뭐 굉장히 기분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게 사실은요 이 마음에 이 신경 안정제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주 호흡기를 특히 이제 입을 숨을 내쉴 때 휴 그리고 한숨을 쉬듯이 그렇게 내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신 치료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워낙 급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세계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우리가 이 명상을 잘 안 합니다. 그 제가 이제 왜 안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첫째는 잡념이 너무 떠올라서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명상이라는 것은 잡념이 떠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왜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안 떠오르겠어요. 그렇죠. 그걸 이 사람들 잡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그건 잡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떠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도 뭐 떠올라도 그거를 안 떠오르려고 노력은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라 그냥.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안 떠오르면 안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무슨 생각이든 안 할래고도 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무슨 특정 생각을 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생각이 떠오르면은 또 마치 이 강가에 있어서 이 강물이 흘러가는 걸 보듯이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차츰차츰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명상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잡념이 떠오른다고 명상이 안 된다 하는 말은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호흡을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것이 굉장히 이 우리 정서 안정에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사람이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산다는 것보다도 예.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고 각가지 잡념이 꽉 차기 마련이죠. 이제 그런 잡념을 나 자신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이겨내질 못하니까 화병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병 때문에 다른 병균이 들어와서 이겨내지 못하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살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화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명상을 강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명상을 통해서라도 그 화병을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그 요령을 좀 예. 가르쳐 주십시오. 예.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화병, 이제 우리가 명상은 뭐 어떤 자세든 편안한 자세면 됩니다. 꼭 뭐 스님들이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도 뭐 의자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서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은 어떤 자세든 자기가 편안한 자세로 우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호흡이가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 호흡은 1분에 한 12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는 의식하지 않고 하는 거죠. 예. 우리 호흡하면서 명상 호흡하듯이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절로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정서적인 조절하고는 명상하고는요. 명상 호흡은 대체로 1분간에 한 3번 정도 하게 됩니다. 개인의 호흡이 기니까 1분간에 몇 번 안 합니다. 대개 한 뭐 한 2번 혹은 3번 이게 이제 명상 호흡입니다. 그렇게 명상 호흡을 좀 의식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호흡을 길게 하면은 그게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스님들도 우리 명상을 하는 데는 자세, 호흡, 그 다음에 이제 생각, 의식인데 스님들도 제일 중시하는 게 호흡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호흡을 편안하게 우리가 걱정을 했으면 휴, 그러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또 아슬아슬한 걸 스포츠를 보면은 막 그게 정말 숨도 못 쉬잖아요. 그리고 그게 무사히 끝나면 휴, 그러고 이제 쉬듯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숨을 내쉬는 것이 가장 우리가 정서적으로 앉아야 되는 호흡법입니다. 예.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우리가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의 요령 거기에는 이제 명상도 들어 있고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 연구 발표도 있으셨고 수많은 분들에게 면역력 지침도 지도하고 계시는데 면역력 지침 10가지 이렇게 책에 쓰셨더라고. 예, 예. 뭐 아까 우리 대충 커버를 했는데 이 면역력은 뭐 중요한 게 어디서 만드느냐 하면은 이 장과 뇌에서 만든다. 이거 이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을 잘 다듬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요, 막 첫째는 폭식하고 그 다음에 빨리 먹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10분이 안 걸리거든요. 그렇게 보통 식사는요, 저 지중해 사람들 식사하는 거 보면은 뭐 거의 한 시간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그 다음에 이제 소식을 하고 그러고 이제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고 이제 이런 그 식사 분위기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소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확실히 이제 많이 먹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꼭 해야 되고 그리고 소식 다동. 이거는 뭐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의 운명입니다. 이것은요. 소식 적게 먹고 많이 걷고 많이 움직여라. 운동을 많이 해라.
뭐 그것이 꼭 좀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기분 나쁘면 소화가 안 되고 또 그래가지고는 면역이 형성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참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같은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푸는지 다 사람마다 자기 나름의 방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뭐 노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술 한잔 마시는 사람도 있고, 뭐 어쨌든 스트레스를 빨리 이제 풀어야 되는, 그게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그런 그 수순이고, 그 다음에 참 자연 속에 있는 것,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아침 햇볕을 보면서 참 신선하게 이렇게 아침 햇볕을 보고 걷는 것, 그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수순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 전반이 무리 없이 편안하게 그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억지로 뭔가를 하면은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제일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이 명상이라고 하면 생활 전반에 걸쳐서야 이제 어느 한 가지만 잘한다고 이게 이 정말 면역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욕심도 생기고, 욕심이 달성이 안 될 때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가 되면 병이 걸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죽음까지 가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우리가 지켜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때 그래도 박사님께서 이 시간에 나오셨으니까 스트레스가 심할 때 어떤 방법을 쓰니까 그래도 제일 빨리 뭐 스트레스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다라는 무슨 비결 없을까요? 그래요. 예,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우리 몸에 우선 근육의 긴장이 뭐 잔뜩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마치 성난 고슴도치 같이 누가 건드리면 뭐 폭발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폭발을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요즘은 뭐 이게 정말 이 운전 보복 운전을 하잖아요. 뭐 자기 추월했다고. 그렇지, 그렇지. 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하는 그런 위험한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딱 걸리면 이성이 마비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성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폭발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밖에 나가서 가볍게 운동을 하는 것, 달리기 하는 것. 제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서는 움직이는 것이 제일 좋았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움직이면은 이 근육이 긴장이 풀리니까. 아. 예. 그러니까 예. 뭐 구보를 한다든가. 그렇습니다. 뭐 헬스 예. 클럽에 가서 예. 운동을 한다든가. 뭐 심지어 뭐 맨손 체조를 하면 하더라도 한다든가. 예.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이거는 안 됩니다. 근데 근육의 긴장을 풀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폭발하거든. 예. 근데 그 저서에 보면 세로토닌. 예. 그 무슨 뜻입니까? 세로토닌은 우리 뇌 속에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한 네네. 50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세로토닌은요, 내가 행복할 때, 아주 마음이 편안할 때, 내가 또 어디 가서 힐링이 잘 될 때, 그때는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아. 그걸 그래서 우리가 행복 물질이다 그렇게 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힐링이 잘 됐다. 그럼 마음이 편안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 산 속에 간다든가, 좋은 경치를 본다든가, 그럴 때는 마음이 이제 편안하게 되는데, 그때 그 상태를 우리가 뇌 속에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예. 우리 이시영 박사님은 버킷 리스트. 그 말하자면 사람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한 가지 이루고 싶다. 뭐 그런 뭐가 있습니까? 예, 소위 버킷리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저는 이제 한 가지 애끼놓은 게 설악산 단풍입니다. 아, 전혀 엉뚱한 얘기인데. 좀 김빠지는 소리 같은데 예. 저는 설악산 단풍이 하도 이쁘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안 보고 애껴놨습니다. 그거는 내가 이제 죽기 직전에 설악산 단풍을 보고 죽어야 됐다. 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웃지 마시고. 아,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시간이 좀 대충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 이제 지금까지 말씀한 그 모든 비결과 예. 체험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국민이 건강한 비결, 건강할 수 있는 길 뭐 이런 거를 한 말씀 주시죠. 그래요. 우리가 정말 가장 건강을 해치는 것이 조급지입니다. 너무 급해요. 밥도 빨리 먹고 성급하지 말라. 빨리 안 하니까 막 신경질 막 내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급증에서 좀 해방이 되고 좀 느긋해야 되겠다. 그런 평소에 이제 그거는 자기가 정말 마음 먹기 따라서 그거는 조급증은 많이 이제 고쳐지는 건데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은 확실히 급해.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자동차 크라시온도 그래.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잖아요. 뒤에서 꽝 그런다고 그렇죠. 기분 나빠가지고 눈 내려가지고 고마워 우통 벗고 이렇게 우리가 참 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알력 중에 하나가 이 조급죄입니다. 마음이 급해요. 그렇게 뭐 조금만 기다리면 주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이제 막 자동차를 타도 크락션 누르고 이러는 거래. 그 싸움이 붙고 우리가 확실히 급합니다. 저는요 심지어는 이 사우나를 하는 거기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보 앉으소 그러다 사람 죽소 당신 왜 그래요 그러니까 땀을 좀 빨리 흘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좀 급해요. 이게 땀을 빨리 흘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거든요. 그 불과 몇 분 사이야. 예. 그런데도 땀을 빨리 흘리기 위해서 사우나에서 마라톤을 하는 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거는 참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보면 되게 밑에 부하들을 직원을 뭐 달달 뽑습니다요. 야 그거 왜 빨리 안 가져와? 그래서 서류도 바로 막 해가지고 갖다 줘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상사 모시면 밑에 부하 직원들이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예. 예.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만은 무병장수 또는 생로병사 이런 용어를 많이 우리가 쓰면서 그러한 용어 속에 담겨 있는 지혜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가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뭐 벌써 1년 반이 넘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바이러스의 그 백신 접종 뭐 이런 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생활 속의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정신 건강에도 하나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내 건강을 지켜줄 것이다가 아니죠. 결국 내 자신이 건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오늘 이시영 박사님이 주신 여러 가지의 면역력의 비결 또 명상의 기법 등등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들으셨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실천에 옮기시다 보면은 무병장수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정경수의 만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 잘 면역 키우셔서 행복한 시간을 기대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